공감 토크쇼 다음 세 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수치고 막 시작합니다 이럴 적에 저쪽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애들은 왜 방학을 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에 저렇게 늘어져 있고, 밥을 해도 해도 삼시 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지는 설거지도 안 하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응,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데 이놈의 집에야 이놈의 멋이야. 그래도 집에 앉아서 집에 앉아갖고 공부해도 안 하는 걸 그래, 공부하는 건 좀 나 그나마. 근데 오히려 바깥에 계속 나와서 친구들만 만나봐요. 그것도 툭 터져요. 근데 또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대로 뭐라 그러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대로 뭐라 그러고, 애들이 문간에 찡겨 있을 수도 없고 참. 그러면서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애들 네. 방학 참 방학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학 때 우리 때만 해도요, 저는 예. 이제 방학 때면 가장 방학 때면 설레일 때가 뭐였냐면요, 친척집 방문이에요. 맞다. 거기 가면 내 또래 있는 친척집을 가면 그냥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그리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방학 숙제 다 짊어지고 그래. 딱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팽이도 돌리고 논바닥에 가서 얼리 있으면 거기서 썰매도 타고. 옛날엔 친척집이라는 게 있었네. 맞아. 친척집. 요즘 그런 이모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었지. 예. 민희 씨는 방학 때 뭐 했어요? 저도 외할머니 댁에 충남 서산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별 놀이기구가 다 생겼는데도 아직도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은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외할머니 집 가가지고 비닐 포대라고 그러죠. 예. 그걸 타고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아직도 재밌지. 행복한 꿈을 꾸면 그 꿈을 꿔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 낭만이 있고 그 시골 친구들과 같이 썰매 타고 뭐 이런 거 일기 적고 이런 추억이 있었죠. 네. 지금 맞습니다. 두 친구는 공부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뭐 동엽 씨도 기대는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도서관 얘기하니까 네. 예전에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네. 도서관에 또 메카가 있었죠. 옛날에 보면 그 정독 도서관. 맞아요. 독서실이니 독서실. 거기에 다 모여갖고 거기서 다 모여서 공부한다고 모였지만 공부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독서실 뒤에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았다는 얘기를. 아이고. 예. 그리고 거기 유일하게 남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도서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덕수여고 그 뒤쪽에. 네네네. 그쪽에 있는 정독 예. 전혀 모르고 계셨죠. 잘 모르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뭐 해요, 방학 때? 저 때만 해도 우선 토익 학원 다녔고요. 어머. 요즘 친구들은 방학 때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맞춰서 해외 나갔다가. 방학 때? 네. 토익 공부를 하고 네.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여행도 좋은데 여행보다는 요즘은 어학연수로 많이 가요. 와, 실력을 키워야 거기는 좀 있는 집안이네요. 아니에요. 네, 있는 집안이래요. 아니에요. 알바하고 모으고 용돈 모아서 가는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고. 근데 사실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학생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방학 되면 일단 뭐 아르바이트 해야지. 맞아요. 또 아르바이트 해갖고 또 자기 또 스펙 쌓기 위해서 또 토익 공부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 가야지. 맞아요.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게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맞아. 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제 사촌 동생도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호주로 영어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워킹 뭐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 갔어요. 맞아요. 워킹 홀리데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농장으로 가서. 어머. 오렌지 땄구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어머. 맞아요. 오렌지 따고 소 먹이고. 언어가 오늘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 그런 거라도 해서라도 그런 네. 거 해서라도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면 우리 평민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수련회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근데 수련회. 태어나서 여름 수련회를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실수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되고. 못할 듯 하셨네, 못할 근데 내가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받은 거예요. 아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학은 일단 수련회. 그리고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 그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 네. 공부는 안 하고.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문학의 밤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찍 과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 나이에 수련회 다니시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련회를 앉아서 듣다가 이제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31년 전에 봤던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 오늘날 같이 제가 이렇게 서 있게 되었어요. 영광이. 그러니까 자리는 달라졌지만 그때 제가 고1일 때 갔던 수련회 주제가 CCC 수련회였어요. 근데 예수혁명, 10대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자. 그게 주제였고 이거 할 사람들 일어나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 이분들이 자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세요. 어머.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게 지금 계속 거기 앉아있게 되는 기회가 충분해. 된 거죠. 네. 근데 요새 수련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수련회를 가나 할 정도로 학교 끝나면 스케줄이 학교, 학원, 다른 학원, 또 다른 학원, 집. 맞아. 학교, 맞아.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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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렇게 다니니까 애들이 거기다가 이제 또 아이들이 알바도 시작했어요. 애들이 알바도 시작해가지고 학교, 학원, 알바, 집. 학교, 학원, 알바, 집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련회나 교회 가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큰 결단이네요. 아니, 온 자체가 이미 진짜. 기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빠지면 학원에서 진도 차이가 엄청 나고 그렇죠, 그렇죠. 알바도 하루 빠진다고 하면 쉽게 안 써주니까 그럼 갈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이 방학을 해야 모든 스케줄들이 이제 맞아요.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전과 달라진 게 예전에는 거죠. 교회 수련회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 방학 일정이 결정됐거든요. 네?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 근데 요새는 교회가 아무리 결정해도 학원이나 학교가 정해지면 다시 교회 일정이 바뀌는 약간 좀 마음 아픈 시대가 좀 됐어요. 수련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죠. 저는 중원어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는 진짜 잘 나가는 정말? 학생이었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다녔었어요? 가죠. 여름에도 가고요. 겨울에도 가고 다녔죠. 여름 성교학교 이런 거? 여름에 갔을 때는 막 그 또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 강 옆에서 뭐 이렇게 뭐 미션 해가지고 거. 막 그걸 뭐 기준도 맞추고 해가지고 계속 해서 넘어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달란트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수련회 가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은혜가 신실하지 못하고 이럴 때인데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갑자기 밤에 불만 꺼지면 갑자기 막 간증이 있죠. 그런데 콧물 눈물이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그 방어다 수련회라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뭐 이럴 땐 교회를 안 다녔었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었으니까 수련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련회 많이 갔었을 것 같은데요. 최선 아나운서. 그거 가냐 안 가느냐로 엄청 싸웠는데. 가냐 안 가느냐로. 네. 막상 가면은 또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특히 저녁 집회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저녁 그렇죠. 집회를? 그래 저녁 집회를 보통 저녁 먹고 7시부터 하면은 11시 정도까지 하죠. 맞아요. 저희 때는 새벽 1, 2시까지 했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1시에서 2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은혜 받을 때까지 계속했고 요즘에는 평균 한 11시 정도 끝납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아침 예배 드리고 좀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요새는 그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새벽부터 하지 않고 요새는 이제 그 문화대로 늦게 끝나면 좀 오전에 늦게 시작할 수 있게 때도 하고 네네. 목사님은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련회로 아주 도배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뭐 수련회계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테러당할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저희가 여기 수련회계 방탄소년단
부르는 단위라 그래서 제가 뺐거든요. 네, 요거는 저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요거 저희 모두 편집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모두 다 이렇게 그려 가지고 예고편을 좀 내주세요. 예고편만 내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네. 사실 이번 또 이거 끝나고서도 또 어디 경주에 가서 이제 경주에 가서 선생님들 만나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수련해? 일주일 내내? 방학 때 기간이니까. 평균 한 100번 정도 우와.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학 때마다. 한 1년에 한 몇 회 정도 수련해 가십니까? 1년에 방학 때 100번 한 200번 정도는. 365일 중에서 165일은 또 다른 일도 이제 다른 거죠. 다음 세대 부흥회를 해야 되고 미션 스쿨 가야 되고 네. 다음 세대가 있는 데는 다 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있는 데 가고 미션 스쿨 가고 또 이제 요새 계약 부흥회도 많고 강사가 많이 없어요. 전 너무 궁금한 게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유독 바쁘시고 바쁜 이유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근데 싸게 다니세요? 그냥 가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방이다네. 아니 무료? 무료? 그냥 찾아오는 말이야. 아, 저희는 그렇게도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가는 이유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집회로 지금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20대 청년들 중에서 스텝으로 한 달 내내 다닌 친구 있어요. 찬양단 건반 반주로 한 달. 어떤 친구는 기타로 한 달. 사실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 지금도 수많은 교회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은 어린이부, 일주일은 청소년부, 일주일은 청년부, 그리고 또 한 번은 선교부를 가가지고 한 달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뭐 방학 때 뭐 50번, 60번, 100번을 설교한다고 말하지만 저보다 더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친구들이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노란 조끼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죠. 노란 조끼들을 되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게 그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늦게 자야 되는 거고요. 하고 나서 그 궂은 일을 다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사실 저희랑 똑같은 게 입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저 입만 가요. 제가 이제 딴 거 몰라서 네. 입은 가져와야 돼요. 입은 갖고 딴 거 안 갖고 가도 입은 들어가. 갖고 가야지. 그렇죠. 네. 이 입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러니까 맛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뭘 이런 데 가냐고 친구가 이 먼 데까지 가고 모양도 좀 안 좋고 뭘 이런 데 가냐. 불편하고. 근데 갔는데 이게 음식이 맛있으면 모든 게 싹 살아있잖아요.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맞아. 모든 관계도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주방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러니까 저도 31년 전에 제가 술집 아들이었는데 수련회 놀러 갔다가 정말로 놀러 갔던 수련회에서 말씀이란 걸 듣게 됐고 사실상은 저는 그 수련을 안 갔으면 여전히 술, 여전히 찌질, 여전히 원망이었는데 그 한 번 수련회가 나의 그 힘들었던 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주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별것도 아닌 계란으로 던졌는데 진짜 바위가 깨진 거예요. 그 바위를 계란을 들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치시는지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따라가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빠밤. 우와 많다. 사람들 진짜 많은데요. 근데 우와, 목사님이다. 저기 뭐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따라오시죠. 아니 우리랑 있는 목사님과 저 안에 있는 목사님은 좀 표정이나 이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 와 우와. 아 우와. 아니 우리 학생들이 집중력이 대단해. 야, 필기도구까지. 저게 목사님이 집중하게끔 멘트 해주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강사분들이 저 은혜 받은 거 봐. 저 모습에 저는 사실 처음에는 놀랬거든요. 놀랬겠다.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수련의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럼요. 난 아직 멀었나 봐. 목사님 배가 보이지? 살 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건 그러네. 좀 살 좀. 그? 딴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무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예전부터 이무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랑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수련회를 통해서 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나 둘째 날 예배 시간이나 부흥 집회 시간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쁘고요. 기도랑 회개할 때가 제일 뜻깊고 제일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춤추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리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또 수련회를 오는 이유도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 사실 수련회 오는 친구들은 여러 대상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친구들이 있고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다 온 친구들이 있고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 갈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친구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수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갈급한 친구는 진짜 하나님과 더 진한 만남 그리고 방황했던 친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작 그리고 처음 나온 친구들은 재미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미있어야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걸 뭐 처음 나온 친구가 처음부터 방언할 수도 없는 거고 꿈이 생길 수도 없는 거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내 분량대로 참 좋은 추억 그리고 인상 깊은 주제 하나만 강하게 각인될 수 있는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럼 3, 4시간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설교하고 기도만 담당하고 1시간 반에 애들이 또 저렇게 저 찬양 시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럼요. 저 시간이 와 저녁 집회하고 이어지는 찬송이 연결되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죠. 그렇죠. 그게 엄청 기억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수련회라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도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 집회 시간이 되게 길어져가지고 되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이제 모두가 다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더욱 크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설교하신 것처럼 작심삼일이 아닌 집을 가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학업에 좀 부담이 많아가지고 학업 관해서 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족들 건강 같은 거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저희 교회 모토가 아도폰테스란 말이죠.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어른 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부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같이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세대 사역은 많은 분들이 가끔 좀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사실은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해주면 더 예쁜 짓을 하고 미워하면 더 못된 짓을 한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사랑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희랑 있으면 너무 친근한데 저기서 뵈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뻥치셨다는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진짜 집회 다니시는구나. 그러니까 난 처음에 안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스케줄 없는데 괜히 방송당해가지고 딴 데 가시는 줄 알았는데 저런 데 다니시는 걸 몰랐네. 예. 근데 사실 수련회가 2박 3일 보통 요새는 그렇게 하죠. 요새는 거의 다 옛날에는 2박 3일. 더 길게 하지 않았어요? 3박 4일이 기본이었고 네, 네. 임원들은 선발대를 들어가죠.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 근데 선발대가 더 재밌었어. 네. 프로그램 없을 때 우리끼리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예. 네. 수련회 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하면서 수련회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용희 선교사님 모셔다가 맞아요. 예,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자고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자고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폐회 예배 끝 이랬거든요. 그때 애들이 가면서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련회냐고. 이성민 씨 수련회 안 가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수련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게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찬양과 막 오를 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그렇죠. 조병 찬양도 했죠. 왜냐면 이제 그 수련에 참석한 사람이 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예.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러니까 다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하게 우리 수영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갔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술다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자기 인격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거 그랬었잖아요. 나는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밥 먹기 전에 성경 예. 하나씩 암송하고 테스트 받고 밥 먹는데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다고요? 아니 우리는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 학생 시절로 나는 아니어서 왜냐면 그 친분이 모르는 분이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겠는데 광기 오빠만큼 친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뭘 허락을 받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들어가자. 맨 처음에 아예 안 먹고 말하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혼자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밥도 먹으려고 너무 웃겼던 게 줄을 쭉 서가지고 감시원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왜요? 그래서 나 밥 먹으러 말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야 나 여기 다 지나갔는데 내가 지금 외울 시간이었을 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좀 봐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러워서 저쪽에 가가지고 그러고 얻어먹었거든요. 그게 근데 저희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거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침 먹으려고 하면 우선 이걸 외워야 되는데 하고 친구들 앞에서 외우다가 틀렸어. 그러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만 못 들어가고 맞아요. 막 뒤로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게 되게 까칠한 친구들은 토시 하나 틀려도 그렇죠. 안 돼, 다시. 안 돼, 다시 그러는데 좀 넉넉한 친구들은 자기가 좀 아는 걸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줄을 쓰느냐더라고요. 전 거기서 말 안 듣는 축에 속해가지고 아 진짜? 외우라고 하면 안 먹어 진짜 됐다 야, 우리끼리 과자 사 먹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과자 먹고 있으면 아 진짜? 그랬었어요. 말 진짜 안 들었었어요. 꼭 있어요. 권사님 딸 중에 한 명 권사님 딸,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 중에 꼭 한 명씩 이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있고 권사님이 아합수라서 그런가 봐. 꼭 이렇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신기하게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애가 출연에 아침까지 안 간다는 애들 그리고 와서도 개입에 때 일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보면 둘째 날 제일 많이 울어요. 저는 제일 많이 깨지고.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강사로 갔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예배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명의 친구가 너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골 그려진 옷에 막 철 체인 막 이런 거 하고 막 반지 막 해골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 전하고 내려오는데 걔네들이 되게 거슬렸었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근데 제가 누가요? 누구를요? 바로 저 새 아이. 그래서 전 말씀을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님 쟤들 보세요. 해골 바가지에 옷젖. 근데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그날 예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있길래 제가 발로 툭 찼어요. 아이씨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어요. 다르려? 아 잘이야.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세 명의 친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 세 명의 아이가 모두 문제아였어요. 정말 그런 문제아도 없을지 한 아이는 캐나다에서 마약 팔다가 걸린 친구였고 하나는 퇴학당한 친구였고 하나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친구였거든요.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련회라는 곳에 대한 제가 생각은 그냥 말씀 받고 잠깐 뜨거워졌다가 나오면 식는 곳이야 라고 했다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친구들이
힘들어서도 오고 부모에게 떠밀려서도 오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목사님은 일을 하시니까 간증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러 나올 때 네. 어떤 친구가 기도하러 나오는데 강대상에다 이렇게 담배 놓고 가는 친구들 많아요. 우와. 기도하러 나오면서 담배 놓고 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담배를 저희가 모아기도 했고 라이터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담배 피우는 내가 수련회 왔다는 자체는 본인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내놓는 거. 뭐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과 문자와 맞아요. 이런 건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아침에 편지 써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손목 큰 거. 요즘 자해하는 데도 정말 많거든요. 목사님 나 수련회 오기 전에 이런 자해했었다고. 근데 내가 왜 이랬는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런 거에 대한 문자, 메시지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수련회는 뭐 갔다 와도 안 갔다 와도 뭐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 한 명 한 명 그러잖아요. 예. 갔다만 오면 그래서 요즘 스카이캐슬 인기잖아요. 네. 거기 나오시는 그 명문대 그 입시 코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천국 코디, 천국 코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천국을 제 손으로 보내드릴까요? 그거예요. 진짜 아무리 명문대 가도 천국 없어봐. 맞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천국 없어봐. 맞아요. 영원한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어. 명문대를 보내지 못해요. 아주 대기업을 보내지 못하고 공무원 시키지 못해. 집도 못 사. 근데 한 가지는 있어. 천국은 확보할 수 있어. 그 은혜를 주는 게 수련회다. 근데 저는 아이들 수련회 보내놓고 엄마들 노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갔다 오면 꼭 싸우거든요. 그 희한하죠.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정말 첫 번째 시험을 부모로부터 당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네. 얘가 은혜 받은 걸 알아요. 네. 그렇다면 왜냐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아이를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은혜 받 그러니까 비행기 뜰 때 5분 안에 그 많이 사고가 나고 나니까. 내려오기 전 5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1, 2주 안에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왜냐면 은혜 받은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대부분 집 들어가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집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너 이리 와봐. 이걸로 끝나고 아빠의 말 한마디 또 친구의 유혹. 수련회 끝나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문자 메시지가 수련회도 그렇겠지만 유난히 뭐 새벽 기도 40일 기도 아니면 주일 예배 뭐 이런 거 갔다 오면 유일하게 조금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요. 좀 비슷한 게 수련회 갔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럭키드로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갔다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너무 좋은 물건을 받았다 갔는데 엄마가 첫 마디가 주인 돌려줘라. 어머. 뭔 말이야 나 받은 건데 했더니 어머. 또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빨리 갖다 줘라. 아니 수련회에서 그래서 와 갑자기 짜증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건데 애들이 제일 상처받는 말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뭐 변했어 이렇게 말해 엄마들 그러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래버리면 야 그것도 시간 변해봐요 얼마나 변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근데 옛날과 달라진 게 옛날에는 수련회라면 부모님들이 따라도 갔어요. 맞아요. 음식도 만들어주고 맞아, 맞아. 간식도 만들어주고 방문도 해줬는데 요새는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스키 타러 가. 아 그리고 애 참 싫어해요. 잘 안 보내지 아니, 않아요? 남자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어찌 됐든 같이 공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안 보내더라고요. 요새는 사실 수련회도 예전만큼은 인원이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뭐 전체적으로 인원도 좀 줄고 있고 아이들도 줄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 맞아요. 뭐 거기 갔는데 감기 걸릴까 봐, 멘탈 날까 봐, 네. 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날까 봐. 근데 그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전문 용어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방 안에 있는 아이가 감기에 더 잘 걸려요. 사실은 운동장에서 뛰어놓은 아이가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해지는 거지. 절대 그런데 안 보낸다고 이 아이가 바르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도 이제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저도 들은 얘기로는 예전에 정말 여러 방학 때만 되면 수련회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번, 예전에 100번을 했다면 네. 지금은 20, 30번, 20, 30% 정도로 줄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예전엔 사실 수련회 무조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맞아요. 없는 교회도 많고 하루만 하는 교회도 많아요.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하룻밤도 많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수련회를 이제 자주 다니시니까 목사님이 그 느끼셨던 거 그리고 아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수련회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좀 진화가 되고 변화돼야 수련회도 다시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제일 수련회의 어려움이 생긴 게 뭐냐면 예전엔
중고등부 전사님들이 수련회를 잘했어요.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수련회를 자꾸 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전도사가 되면 내가 우리 애들이랑 이걸 해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교사들도 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랑 이걸 한번 해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솔직히 애들보다 교사들과 전사님들 교육자들이 더 신나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연합 캠프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외식만 시켜주다 보면 엄마가 요리 만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요리 만드는 재미가 없으니까 라면 끓여주고 치킨 사 먹이고 피자 먹이는데 사실 또 요리하는 즐거움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준비하는 분들이 즐거워야 돼. 준비하는 분들이 신나야 되고 준비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 그러니까 아빠들이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텐트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면서 신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거를 아이가 잘 먹고 잘 놀아줄 때 신난 거.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투덜거리는 놈도 오면 은혜 받고 술 담배도 은혜 받고 믿음 없어도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변하죠. 근데 수련회를 자주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죠. 근데 다니기 싫었었. 네, 싫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우선 없었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우선 보통 예배 가는 것도 힘든데 말씀 시간이 계속. 그리고 도착하면 도착했다, 끝나면 끝났다 예배 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친한 친구가 없었을 때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단짝 친구가 같이 안 가면 같이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야 되는 거 불편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제 우린 따라가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근데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옆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이 조별 활동으로 많이 묶어요. 친해지라고. 그렇겠네 진짜. 근데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하룻밤으로 묶여져도 쉽게 친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에 교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공동체가 뭉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수련회에 가고 말고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너무 재밌게 잘 갔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개그맨이 된 다음에 연합 예배에서 저를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여기 아니요. 제가 대구에 있는 위미션이라는 그 스쿨에 가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갔는데 진짜 이게 참 우연일지인지 간증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잠깐만 우리 10분만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해왔던 거 기도합시다 하고 잘 넘어갔네. 뒤로 팍팍팍팍 뛰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딱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니 화장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틈 사이 제가 보이나 봐요. 어머. 갑자기 개그맨 여기 있어. 어머. 근데 제가 또 그것도 여기 있어. 이게 그 수세식이라 가지고 푸세식이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부모님 야 보지 마. 그러는데 몇 명이 야 여기 있어. 애들이 갑자기 사인 종이 밑으로 막 이렇게 돼서 사인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큰일 하고 있잖아. 좀 절단해. 애들 야 여기 있다 이렇게 사인서로 해놓은 위에서 보지. 어떤 애들 그때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찍으려고 막 밑에 넣어 찍은. 제발 그러지 마라 얘들아.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게 뭐 액션을 못 취하고 걔들 가야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데 보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간증 그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광희 내가 이번 주 내가 화장실 조심하세요. 화장실 안 가려. 화장실 전에 적당히 드시고 가셔야 돼요. 저는 목요일 날 가고요. 충분히 잡수니까 거기서 그렇게. 뭐가 아니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안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 혹시라도 이 방송에 저 찍었던 분들 좀 지워주세요. 정말 지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저는 방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이렇게 반 정도는 그런 거에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공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언을 어떤 분들은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처음에 사람마다. 가면 요란스럽게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는 친구는 방언을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데미인 줄 알고 데미인 줄 알고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것 같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많죠. 방언은 소리도 다르고 예. 또 눈이 흰자만 남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예. 사람마다 달라서 예. 하나의 교회 문화를 예. 그때 수련회 때 노골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왜냐면 가짜 방언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방언도 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언도 있지만 아. 사실상 내가 내 감정에 취할 때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신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누가 입신하면 따로서 같이 따로서 같이 쓰러졌다가 이렇게 누가 일어나면 눈치보다 일어나야 될 때. 아.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놓쳐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방언도 있고. 예, 근데 예. 사실상 이런 게 아직은 이제 하나하나 자라가는 믿음의 경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아, 그러니까 네. 자꾸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맞아요. 말해요. 일어나 일어나. 네. 그럼 또 이렇게 또 금방 일어나. 그냥 그런 것들을 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회 정말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수련회는 가기 전 기도회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한 번 더 기도회 안 하면 네. 영적 방비가 맞아요. 안 되면 수련회 때 마귀가 장난쳐서 배 아프게 만들어서 화장실을 가게 만들고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기 전에 가기 전 예배 드리고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네요. 그게 아주 그러네. 중요한 수련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요? 끝나고 나서는 요즘 보통 안 하죠. 많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게 제가 요즘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서 따라하고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꼭 작정을 하듯이 이제 제가 그 패턴을 읽었어요. 근데 이건 뭘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지금 우리 딸이랑 2-3일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 딸이 엄마 믿음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이 안 그러면 엄마가 믿음이 안 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딸을 통해서 블레셋을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커야 다윗이 이길 맛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딸이 지금 엄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 딸아이는 멀쩡하게 돌아와 있는 거예요. 카드 뺏었는데 줘야겠는데. 네. 그렇죠. 카드 뺏고 이런 거로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송대현 씨 엄마요. 카드 뺏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수련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미없어 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수련회도 조금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올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예. 죄송한데 태초 이후로 수련회비가 변함이 없어요. 태초 이후로 수련회비가 변함이 없어요. 예, 예. 일반 아이들 2박 3일 어디 수련 여행 가거나 예? 어디 친구끼리 가면요. 2-30만 원 씁니다. 네. 이제는 10만 원 기본이잖아요. 근데 교회 수련은 아직도 4만 5천 원. 아직도 5만 5천 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맞아, 재미가 없다는 건 뭘 투자를 해야 아이들하고 뭘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그 콘텐츠를 만들어줄 비용은 있어야 될 거 콘텐츠는 만들어줘야죠. 똑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그러네. 똑같은 선물도 사실상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교회 학교 예산이 없고 그런 게 잘하질 않다. 그러니까 교육과는 100억을 들여서 줬는데 그 안에 교육하는 애들한테 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옛날 거면은 아무리 교육관이 좋아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에 근데 또 어른들이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우린 수련회 100명 갔다 왔다고. 근데 지금 애들 20명밖에 없으니까 뭘 그걸 하냐고 이런 식으로. 20명도 해야 되고 그럼요, 해야 100명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예배를 준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배는 한 명을 위한 자리거든요. 저희 수련회 갈 때도 저희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누군가 한 명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주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중에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다니는 애들이 좀 있으면 조금 나. 그럼 본인 자녀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써. 그러면?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없으면 야 뭐 그거 뭐 그냥 갔다 오면 우리 땐 그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교회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진짜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늘 그런 말 해도 갔다 와도 똑같아. 갔다 와도 똑같아. 성적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 라고 말을 해버려요. 네. 그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되니까. 근데 부모님부터 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은혜 받고 변할 거라는 그 믿음을 내가 먼저 가져줘야 돼.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했잖아요. 왜냐면은 그 부모들은 그렇게 보내고 놀러 다녀.
보내고도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사실은요 같은 그러네요. 마음이 안 돼요. 교육자한테 문자 보내고 그 카톡 보내서 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할게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햄버거라도 사서 보낼까요? 그럼 그게요 이상하게 그 자녀한테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2박 3일을 같이 해줘야 돼. 아, 우리가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같이 응원하잖아요. 맞아. 그때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은 절대 심판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아니라 주최측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무리 하기 좋아요. 우리는 뭐 술이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벌써 아니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처음으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니 예. 그리고 오늘 또 영상까지 보고 하니까 더 그러니까 오늘 네. 목사님 다시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로 갈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수련회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믿어주시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수련회에 맡겨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가 가봐야 뭐가 변하겠어. 야 그 돈이면 그냥 가족들 회식 한번 하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큰 걸 얻어오게끔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